쿠알라룸푸르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 쇼핑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한 데 아우르는 매력적인 도시인데요. 쿠알라룸푸르는 주석 광부들이 살던 한적한 마을에서 현대적인 말레이시아 도시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인, 중국인, 인도인, 원주민 등 다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쿠알라룸푸르란 이름은 어원이 있는데요. 쿠알라는 합류, 룸푸르는 흙탕물이란 뜻으로 말레이시아어로 탁한 강이 합류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투동굴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북쪽에서 13km 떨어져 있는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의 곰방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동굴이자 힌두교 성지인데요. 동굴의 내부에 힌두교 사원이 지어져 있고, 1871년 미국의 학자가 동굴을 발견하고 탐사한 이후 1891년 사원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동굴의 입구에는 파괴의 신 시바의 장남인 무르간의 동상이 있고, 그 옆으로 보이는 동굴의 입구로 통하는 총 272개의 계단이 놓여 있는데, 힌두교에서 상징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재수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총 4개의 줄의 계단이 있는데, 가장자리의 두 계단은 과거를 나타내고 가운데의 두 계단은 현재의 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엄청 좁고 가파른 계단들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당칸 레스토랑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해물 누룽지탕 맛이 나는 저 해산물 스튜 같은 음식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향신료를 싫어하는 분이라면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은 영국 식민지 시대인 1897년 건축된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입니다. 행정부의 부서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쿠알라룸푸르라고 써있는 게 이 어원이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곳은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 정면으로 보이는 마르데카 광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광장은 메르데카 광장인데요. 1957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의 독립이 선포될 당시 국기를 개항한 광장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지배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기 위해 독립이라는 뜻의 메르데카 광장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매년 8월 31일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린다고 하네요. 응? 여기 야시장 회탄이.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행정수도로 쿠알라룸푸르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1999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과밀함 및 혼잡을 줄이기 위해 2010년까지 정부 청사를 이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핑크 모스크로 유명한 푸트라 모스크가 이곳에 있는데요. 1997년부터 모스크의 건설이 시작되어 2년 후인 1999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는 말레이시아 총리실과 인공호수 푸트라자야 호가 있는 테르나다 푸트라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색깔이 분홍색이라 핑크 모스크라고 불리는 만큼 좀 독특해서 한번 방문해봤는데 정말 포토스팟이 많고 다른 평범한 모스크에 비해 많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호수는 인공호수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핑크 모스크랑 같이 인접해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스팟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인공위성 도시라고 해서 신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거리도 깨끗하고 그리고 뭔가 멋있습니다. 좀 제가 홍콩 갔을 때는 홍콩은 좀 오래된 도시, 구도시의 느낌이 강했는데 여긴 정말 신도시 같네요.
per one person, one person, right? Ah, okay. Okay. Can you se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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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에다 찍어만 가요. 후무스. 얘는 팥투시고 얘가 타볼렌가 그러고. 맛있지? 지금 여행자는 망토를 써야 된다고 해서 다른 입구로 가라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하이.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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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우스 코리아, 예? 야. 여기 잡으니까 잘 나오네. 아니라서. 아. 찍어줘. 지금 이 구간부터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해서 벗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맨발로 사원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원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꼭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닥이 엄청 폭신폭신해요. 카페트가 깔려서 그런 것 같아요. 천장 멋있다. 지금 천장이 보이실 건데요. 이 모스크 안에서 찍을 수 있는데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쪽에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지금 이 두꺼운 로브를 입고 있어서 그런지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맨발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요. 로브는 여자만 입어야 되고 머리카락을 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다 뒤집어 써야 한다고 합니다. 바닥이 약간 따뜻합니다. 지금 대리석 바닥이라 그런지. 아까 올 때는 시원했는데 다시 해가 떴습니다. 여기도 뒤쪽에 인공호수가 보이네요.
여기는 KL 타워입니다. 나라마다 TV 타워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기 전에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저거는 메르데카 타워고요. 삼성물산에서 건설했고 두바이에는 버즈 칼리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높은 타워라고 합니다. 지금 약간 구름이 껴서 엄청 시원하고 오늘 전망도 엄청 좋아요. 쿠알라룸푸르에 왔다면 이 KL 타워 꼭 방문하실 걸 권장드립니다. 케이엘 타워는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지상 421m 높이의 타워인데요. 276m 높이의 실내 전망대와 300m 지점의 스카이덱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와 함께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전망 포인트로 유명합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전망은 트윈타워보다 스카이덱 전망대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방문하신다면 전망대에서 경치를 관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는 트윈타워의 스카이 브릿지입니다. 두 개의 타워 사이에 있는 브릿지고요. 여기서 이제 10분 동안 촬영하고 다시 되돌아오라고 하네요. 지금 스카이 브릿지에서 보이는 KLCC 공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4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브릿지고요. KLCC 그 트윈타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여기는 스카이 브릿지 중간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막 전망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451.9m이며 1998년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회사가 공동으로 지은 것이라 합니다. 트윈타워 전망대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41층과 2층 사이에 놓인 스카이브릿지와 86층에 있는 전망대를 방문하실 수 있는데요. 쿠알라룸푸르를 상징하는 건물이니까 한 번쯤은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면 열로 갈 수 있어. KLCC 공원. 지금 해가 안 떠서 걸을만 한데. 그 다리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금방 왔는데.
생각이. 못 들어가나 봐. 결혼식인가 봐. 야외 결혼식인가? 왔을 땐 안 막혀 있었지. 이렇게 되어 했나 봐. 야외 결혼식인가?